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팝의 고향 영국에서 열린 파워 어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였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파워 어워즈는 영국 최대 음악 방송 파워 라디오가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는 영국 주요 음악 시상식인데요. 2020 파워 어워즈는 베스트 남자 가수, 베스트 여자 가수,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앨범 등총 7개 부문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올린 영상에서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앨범, 베스트 송등 3개 부문의 후보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베스트 그룹 부문에는 방탄 이외에 리틀믹스, 5SOS, 조나스 브라더스, 블랙핑크 등의 그룹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송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더 위켄드, 해리 스타일즈, 제이슨 데룰로 등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베스트 앨범 부문에는 방탄소년단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더 위켄드, 마일리 사이러스, 도아리파 등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10월 31일 영국 현지 매체들은 2020 파워워즈 7개 부문이 수상자로 선정된 아티스트들의 명단을 긴급 보도하였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그룹, 베스트 앨범, 베스트 송등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만 수여하는 미국의 시상식과 달리 영국의 파워어워즈는 수상자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바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매일 1시간마다 한 번씩 수상자의 노래를 영국 전역의 방송에 내보내 준다고 합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영국 최대 음악 방송이 주최하는 파워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사실을 긴급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문화적 자긍심이 높기로 유명한 팝의 고향 영국에서 개최된 파워워즈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한 것을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K-POP 축하했습니다.